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커브, 즉 응력과 변형률 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정색 선도는 독타일 제로, 연성 제로에 대한 대표적인 선도 형태이고요. 빨간색은 브리틀 머티리얼, 즉 취성 제로의 대표적인 선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연성 제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 직선 구간에 해당되는 물론 비선형 부분까지 포함돼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래스틱 영역이 있고 탄성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변형을 많은 변형이 동반되고 하중을 제거했을 때 잔류 변형이 생기는 소성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래스틱 영역이 직선으로만 이루어질 때는 그 프로포셔널 리밋 스트레스가 결국은 일래스틱 영역의 끝이라고 볼수 있고요. 비선형 구간까지 일래스틱이 확장됐을 경우는 일래스틱 리밋이라고 별도로 표현을 해서 일래스틱 영역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실제 경우는 요 일래스틱 영역이나 리밋이나 프로포셔널 리밋 또는 어떤 연성 제로 같은 경우는 어퍼 일드 뭐 로우 일드 포인트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점을 디파인하기가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랙티컬한 측면에서는 옵셋 스트레인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일드 스트렝스라고 정의를 하는데 보통 0.2%의 옵셋 스트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 같은 경우는 0.2%의 옵셋 스트레인에 해당되는 스트레스를 일드 스트렝스라고 표현을 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 형태의 스피어를 양쪽에서 당기는 즉 텐션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부분 잘록한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시편을 하다 보면 이 소성 영역에 들어가서 잘록해지는 현상을 네킹이라고 하고 이 네킹 영역에 들어가서는 어떤 지점까지는 힘이 더 하중이 필요하다가 어느 지점 이후부터는 더 하중을 주지 않았는데도 시편이 늘어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파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지점에 해당되는 더 이상 힘이 필요하지 않는 지점 3번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테스트에서 Ultimate Tensile Strength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번 이렇게 파단되는 것은 우리가 Fracture라고 표현을 하죠. 특별하게 이런 연성 제로의 Fracture를 우리는 Ductile Fracture, Brittle한 제로에서는 Brittle Fracture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취성 제로, Brittle Material 같은 경우는 소성 변형 구간이 없이 오로지 일래스틱 영역만 있고 그 다음에 Fracture가 있게 됩니다. 즉, 2번과 3번 포인트 같은 다양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편이나 어떤 실제 구조물에서 브리틀 재료가 있고 파단이라는 데로 가면 사전에 우리가 네킹이라든가 어떤 이런 피지컬하게 어떤 특이점을 관찰하지 못하고 바로 파단, 프랙처로 발전하는 갑작스러운 어떤 파괴인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재료마다 이런 선도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브리틀하고 뭐 덕타일 나눠놨지만 그 중간에 해당되는 물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상을 한다라고 하면 크게 6가지 정도로 이상을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6가지 이상화된 책은 우리 일반적인 재료역학, 과거 재료역학 책 중에 크랜달이 쓴 더, Introduction to the Mechanics of Solid라는 그 학부 교재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뭐 가장 간단하게는 리지드한 걸로 우리가 재료를 특성화, 이상화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일라스틱 구간만 있는 거, 리니얼리 일라스틱.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일라스틱은 없이 오로지 플라스틱만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직선 형태로 가죠. 그리고 non strain hardening이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strain hardening이라는 것은 strain이 증가될수록 점점 단단해지는, 즉더 많은 힘이 필요한 거니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왔을 때 strain hardening이 된 텐데 이거는 이제 perfectly plastic이라고 해서 non strain hardening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elastic 영역은 없는데 perfectly plastic이 아니라 이제 strain hardening이 있는 요거는 이제 rigid plastic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인 하드닝이 있는 플라스틱, 그다음 스트레인 하드닝이 없는 플라스틱, 그다음에 우리가 FA 구조 해석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게요 2번, 뭐이 5번, 6번 정도 될 텐데 5번은 뭐냐면 리니어리 일라스틱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퍼펙트리 플라스틱 구간이 있는 경우이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좀더 가장 제너럴한 케이스가 해당되겠죠. 리니어 일라스틱이 있고 플라스틱 영역은 스트레인 하드닝이 있는, 즉 일라스틱 플라스틱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하면 리니어 일라스틱 요걸 많이 쓰고, 그다음 리밋 어널리시스라든가 이런 소성 변형이 중요한데 좀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non-strain hardening으로 이상화시켜서 좀더 보수적인 접근을 할수 있고, 그 다음으로 실제 재료 고동에 가장 가깝게 모사를 한다라고 하면 일라스틱 영역은 리니어로 우리가 근사하고, 플라스틱 영역은 실제 데이터 그래프에 가깝게 입력을 해서 FA 구조 해석을 하겠죠. 자, 다음은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랑 트루 스트레스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아까 봤던 이 검정색 라인과 빨간색 선도는 동일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문헌에서 보는 SS 선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엔지니어링 스트레인과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를 기반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즉,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라 하면 시편 테스트를 했는데 시편의 오리지널 길이, 초기 길이 대비 최종 길이에 의한 변화된 길이로 나눈 거가 되는 거죠. 중간중간 이렇게 잘록해서 여기만 국부적으로 늘어난 이런 거를 재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즉 공칭 응력은 시편에 걸리는 응력을 초기에 단면적으로 나누어 준 겁니다. 하중을 초기에 단면적으로 나누어 주는 건데요. 이렇게 네킹 현상이 일어나면 잘록해지는데 요 면적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 줄어든 면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시편의 오리지널 단면적으로 주어지는 하중을 나누는 값. 그렇게 해서 나오는 계산된 스트레스, 그걸 공칭 응력,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FA 구조 해석에서는 실제로 true stress, 진 응력, true strain, 진 변형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걸로 바꾸게 되면 이 검정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파란색 선도처럼 됩니다. 즉, 어떤 힘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변형률이 증가되는데 더 이상 하중이 필요하지 않다? 버클링과 비슷한 어떤 인스타빌리티가 나왔죠. 이런 특이한 현상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을 텐데, 이 특이한 현상은 재료 특성이 아니라 계산하는 방식에서 오는 착시 효과이고요. 실제로는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이게 모노토닉하게 증가되는, 즉 스트레인, 변형률을 더 증가시키려면 더 많은 힘을 주어서 당겨서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스트레인 하딩이 일어나는 이런 파란색 선도를 실제로는 재료가 따라가는데, 계산상 공칭 응력, 공칭 변형률을 하다 보니 계산의 착시에서 이렇게 최대점이 있는 선도처럼 보이게 됩니다. 순수하게 어떤 계산에 의한 착시화된 어떤 그래프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보는 건 요 검정색 선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네. 그러면 이 검정색 선도는 시편이 우리가 이렇게 원형 형태의 바도 있지만 어떤 플레이트 형태의 바도 있고 몇 가지 있죠. 그러면 이런 시편의 형태에 영향을 받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편의 형상에 따라서 이 선도가 바뀔 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표준 시편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동그란 원형의 바 형태의 표준 시편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만약에 표준 시편보다 긴 시편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긴 걸로 했으니까, 이게 잘록한 네킹이 일어나더라도 전체 길이 변화가 작게 느껴질 겁니다. 즉, 긴 시편으로 하면 파단이 일어났을 때에, 공칭 변형률, 즉 엔지니어 스트레인이 작게 보이겠죠. 즉 이쪽 점선을 따라서 움직인 것처럼 테스트 결과가 기록이 될 테고, 반대로 짧은 시편으로 하면 이 비와 같은 선도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엔지니어 스트레인과 엔지니어 스트레스의 선도는 시편의 길이, 시편의 형상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거기에 비해서 진응력, 진 변형률은 영향을 받지 않겠죠. 왜냐하면 실제 재료의 본질적인 힘과 어떤 변형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SS 선도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단순화해서 보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검정색 이 선도는 기본적으로 공칭
응력과 공층 변형률 기준으로 선도를 그린 건데, 1020HR, 핫롤 같은 많은 스틸 계열에서는 실제로 일드 포인트가 서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소속영역으로 진입함으로써 이렇게 위로 오버슈팅 되다가 소속영역을 진입하는 것 같은, 즉 어퍼 포인트가 나타나고 로우 포인트. 그래서 이거를 어퍼 일드 포인트, 로우 일드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작은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소속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즉 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작은 버라이어티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걸 우리가 일드 스트렝스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디자인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보면 이 위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 거가 맞겠죠. 그래서 로우 일드 포인트를 실제로는 일드 스트렝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많은 문헌에서 어퍼 일드 포인트를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중을 주고 그 다음에 하중을 푸는, 즉 로딩과 언로딩을 했을 때 SS 선도를 따라서 재료가 어떻게 구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하중을 주는 것을 일단 녹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최초로 하중을 주게 되면 스트레인과 스트레스가 0인 이 원점에서 출발을 하겠죠. 그리고 하중을 주게 되면 이 일래스틱 선도를 따라서 쭉 증가를 하게 될 테고요. 일드 포인트, 즉 프로포셔널 리밋을 지나면 이제 소속 영역의 선도를 따라서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일정한 지점에서 하중을 멈추고 다시 언로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존의 이 일래스틱 라인과 동일한 그래프, 즉 슬로프를 그리면서 언로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두 선도를 평행하게 그어야 되는데 반듯하게 그리지 못하고 있죠. 즉, 이 선도가 직선이면서 평행하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종착역에 도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잔류 변형이 남게 되고 요만큼의 잔류 변형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중을 주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 일래스틱 선도와 동일한 슬로프를 따라서 다시 하중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쭉 증가를 하다가 결국은 소속 영역까지 증가를 하고 다시 소속 영역의 선도를 따라서 증가하고 이쯤에서 다시 우리가 하중을 멈추고 언로딩을 하면 다시 일래스틱과 동일한 선도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잔류 변형을 남기게 됩니다. 즉 이렇게 로딩과 언로딩을 할 때마다 로딩 패스는 기존의 일래스틱 영역과 일래스틱 영역의 선도를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고, 최종적인 소속 변형들은 기존에 있는 소속 변형을 따라가게 됩니다. 즉,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로딩을 하게 되면 이 재료는 처음 재료 대비 일래스틱 영역이 좀더 확장되고 좀더 높은 값에서 일딩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은 재료가 약간 뻣뻣해지는 느낌을 받겠죠. 즉, 스트레인 하드닝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로딩과 언로딩을 반복하게 되면 궁극에는 조금씩 조금씩 그에 해당되는 잔류 응력이 쌓여가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SS 선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